아저씨 생각해봐. 아니 배수 씨 나와요. 배수 씨 저기 오세요. 배수 씨 저기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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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청주에서 온 35살 배현식이라고 합니다. 배현식.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고민 카티를 해드릴까요? 네, 그 제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자꾸 도망쳐서 네, 미치겠어요. 어머. 미치겠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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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유, 아유. 아유, 직원이 왜 도망칠까 진짜. 일단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쓰레기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쓰레기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쓰레기집? 쓰레기로 집을 만드는. 쓰레기가 되게 많은 집을 쓰레기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치우는 청소업체를. 아~ 청소업체. 집 정리해주고. 네, 청소해드리고. 청소해주고. 이제, 예, 쓰레기 버려드리고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되게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사업이. 어. 직원들이 왜 도망을 칠까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처음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시고서 해보고 싶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뭐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근데 이제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은 쓰레기 심한가? 양도 훨씬 그치. 더 많고 네. 냄새도 많이 나고 벌레도 많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그거를 못 참고 그냥 도망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아이고. 아니 뭐야? 아니 어, 이게 이런 집을 치운다고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었어요? 아이고. 아니 뭐야? 아니 어, 이게 이런 집을 치운다고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었어요? 예,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거주하셨던 곳이 사는 집이었어요? 네. 아니 이런 여기서 산다고? 잠도 자고? 네네, 저 가운데 보시면 박스 저기 위에서 계속 주무시고 어, 어머, 아니 저걸 왜 안 치는 거야? 저걸 왜 안 치는 거야? 그, 어머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까 화장실이잖아? 예, 화장실인데 이제 그 변기를 사용하지 못하시니까 그냥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변을 보시고 이제 밖에를 나가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머리도 셀프로 그냥 자른 저기가 있고 머리카락도 다 머리카락 예, 그럼 저런 청소는 몇 분이나 나가서 하시나요? 저런 집 정도는 한 네다섯 분 정도 네다섯 분이 예. 저게 돼요? 하루 만에? 네, 하루, 하루 종일 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어, 쓰레기 처리랑 이제 청소까지 하면 한 6시간, 7시간 정도. 아, 진짜. 저 정도는 좀 많이 심각한 편인데, 저희가 한 7평 정도 되는 원룸인데, 한 1톤 차로 이제 7대 정도. 7대? 예, 7대요? 예. 7톤 나왔다는. 예. 야, 근데 이렇게 됐어? 아, 쓰레기만 치우는데 완전 새 집 같이 됐어. 야, 저렇게 방이 넓었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 집이 저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야, 진짜. 여기는 아, 저 위에 쓰레기 더미가 왜 도대냅되는 거야? 이해를 못해. 저 집은 이제 조금 약간 다른 의미로 좀 가장 힘들었던 집인데 저 집은 이제 아기 동자를 모시던 신당이었어요. 저 위에 다 그 연꽃도 그래서 조금 정신적으로 힘드신 건가요? 아니면 좀 무서우셨나요? 제가 사실 겁이 좀 많아가지고 정말 겁없어 보이시는데 세상 겁없게 생기셨네. 진짜 겁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집이 그 이제 주방이랑 거실이랑 이제 신당 이렇게 딱 세 개가 나눠져 있는 곳인데 그 주방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직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두통이 오고 막 괜히 멍하게 되고 약간 좀 현장 특성상 약간 좀 겁이 나는 부분도 사실 많아요. 네. 오래된 공가였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가 나가신 분인데 거기는 이제 고양이 시체가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면 떠돌이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추우니까 굶어 죽고 했던 그것도 다 그게 어느 정도 됐으면 공패가 됐을 텐데 그 수습까지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어. 네. 막 그리고 오래 있으면 현장에 있으면 막 냄새 같은 거 몸에 배기도 해요? 네, 그 집에다가 그냥 음식물 쓰레기 여름에 조금만 놔둬도 막 날파리 되고 썩은 냄새가 좀 나잖아요. 거기 막 구데기 꼬이고. 예, 근데 그런 집에 비해서 뭐 진짜 최소 몇십 배, 몇백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은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방진복까지 방진복을 입어도 냄새가 많이 배요. 그렇죠. 썩은 냄새나 이제 그 냄새가 많이 배가지고 이제 어디 식당 가서 밥도 못 먹고 사실 그래서 청소할 때는 밥을 웬만하면 안 먹고 좀 굶어요? 내가 힘들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일까 봐? 아무래도 좀 시선이 좋지는 않죠. 냄새도 냄새나고 민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김밥 배달?
뭐 초코파이라든지 뭐 빵 이런 걸로 그냥 대체를 하고 그냥 채우는구나. 예. 예. 근데 여태까지 몇 분이 도망가신 거예요? 그러면 직원분들 지금 한 1년 정도 동안에 한 8분 정도 도망가셨어요. 8분?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뭐 이래저래 제가 이제 약간 노파심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많이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는데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이제 현관문부터 이제 쓰레기가 엄청만 쌓여 있으니까 와, 냄새부터 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질색 회색 하는 거죠. 그 냄새부터 이 생각을 기겁을 한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 저 담배 한 대만 좀 태우고 오면 안 될까요? 라고 다녀오세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도 안 되시고 날라갔어. 그럼 그 혼자 그럼 치우셨어요? 그 네, 집을? 그때 혼자서? 네 그때 한 4층을 한 20, 30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아이고야 혼자서 그럼 다 지금 아. 그때 한 혼자 해가지고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했었고 어머 어쨌거나 손해도 볼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예 일을 못 들어가게 되면 계약해놓은 게 있는데 네 금전적으로 이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손해봐요? 예. 근데 그동안에 이제 도망갔던 직원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좀 신뢰가 안 가고 그렇지 예. 그래서 근데 나한테 사진만 봐도 사실 비위가 나도 나 지금 울렁울렁거려요. 비위가 좀 좋으신가 봐요 현식 씨. 아니요 저도 비위가 진짜 좋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청소업을 시작한 계기가 따로 있으니까 정말 나는 이거 아니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뭐 헛구역질하면서도 일하고 진짜 그럴 것 같아. 헛구역질 나올 것 같아. 화장실 가서 토하면서도 일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 청소일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청소업을 한 지 이제 2년 정도 돼 가는데요. 그 20대 후반 때 제가 이제 주식 투자나 이제 여러 번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이랑 예전에 대출 받고 해가지고 빚이 한 3억 정도 생겼던 적이 있어요. 빚이? 네. 어린 나이에? 네. 아이고. 제 나름대로 좀 부모님한테 좀 많이 실망을 좀 안겨드린 것 같아서 저 혼자 그냥 한 3년 정도 연락을 아예 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안 하고 뭐 하셨어요? 그때 그냥 열심히 빚 갚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청소업체라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이거는 뭐 로봇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사람이 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망이 좋은 것 같아서 청소업을 좀 처음에 배우게 그러면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장님으로서는 좀 벌이는 괜찮으세요? 직원은 그렇다는 것도 벌이는 또 괜찮아요? 저는 이제 작년을 좀 예를 들면은 봄부터 여름까지 이제 극성수기에는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고요. 순수익이? 네네네. 그럼 청소 그 빚은 다 갚으셨겠네요? 아 지금 3,000만 원 정도 남았고 뭐야 빚부터 갚아야죠 이제 사업을 조금 확장하려고 아 이 사업을? 네 예. 그러면 부모님하고 연락이 되나요? 아 네 지금 청소업을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약간 수입이 좀 고정적으로 됐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제일 좋았던 안마의자 비싸잖아 그거 안마의자 하나 사들고 이제 찾아뵀던 뵀었습니다. 또 뭐라 하시던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죠? 많이 속상해 하시죠. 그치. 하는 네. 일이 돈도 돈이지만 하는 일이 너 힘든데 네. 그런 거 한다고. 네. 그러면은 이 청소 업계 이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약 힘든 부분만 얘기했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특수 청소가 전후가 너무 확실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성취감도 정말 남다르고. 진짜 예. 그런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은 일단 그 되게 장문의 문자로 연락이 왔던 여성분이 계세요. 이제 그 여성분은 직장 내 이제 성폭행 때문에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살 시도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이제 쓰레기가 이 정도 쌓여 있는데 이거를 치워주시고 청소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새로운 인생을 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주셨던 분이 있는데 저도 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동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조금 비용을 많이 싸게 해서 좀 처리를 해드렸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의뢰인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네. 되게 좋아하셨나요? 전후가 확실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예, 고객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취감이 되게 남다르죠. 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성취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깔끔하게 내 마음을 씻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일단은 처음부터 월급제는 아니고요. 일단 일당으로 드리고 일당. 있어요. 예. 그럼 일당 얼마나 드려요? 저 정도 집은 일당 2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씩. 몇 시간이라고? 6시간, 6시간. 6시간 25만 원, 40만 원. 빨리빨리 하면은 시간이 되게 짧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3시간이라고 뭐 200만 원 벌기도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시간 대비 이제 고수익이 가능하니까 하루에 두 건, 세 건도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어쨌거나 일당 하시는 분들만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약간 되려 고정 직원으로 이렇게 꾸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보셨어요? 일단은 처음부터 직원을 구하면은 사실 이분도 다른 분처럼 뭐 2주 한 달을 버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랑 3개월, 6개월 정도 같이 수습 기간처럼 맞춰보고 수습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마음에 들면은 직원으로 이제 협상을 하시겠지. 그러니까 잘 챙겨주실 분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버티면은 그죠. 네, 올해만 버텨주시면은 정직원도 가능합니다. 아, 아니 근데 왠지 우리 이력서 들고 와주시고 저는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장님도 겪어봐야 알지. 아, 대놓고 또 얘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 좋은 분이시겠지. 자, 우리 김 팀장 좋은 걸로 준비했지? 무게가 좀 나간다. 아유 잘했다. 어디 또 좋은 것도 어디 보자. 야! 세상에 요거 로봇 청소기. 저희가 사람은 못 구해드렸어요. 사람은 못 구해드리고 어디 그냥 붙잡아도 될 수 있는. 그래, 본인 집 청소하기 좀 귀찮을 거예요. 아유, 맞아요. 저희. 막 그렇지. 남의 집 청소는 또 해도 내 집은 다 안 할 게 있거든. 셰프들 집에서 요리 안 하는 거지. 그럼 돌리세요. 예로. 일 좀 시키세요. 예. 잘 쓰겠습니다. 마음껏 청소시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 거죠? 네네네. 즐거운 상상 채널 S.